안녕하세요, 벤티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자수 베이직 코너입니다. 와!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자수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 자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자수를 독학으로 배워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 그냥 자수가 궁금하신 분, 모든 자수러 분들을 위한 자수의 기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무작정 자수를 시작하는 것보다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시작을 하면 훨씬 수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수를 새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자수 베이직 코너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는 바로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 사용법, 바늘 구멍에 넣는 법, 매듭 짓는 법 총 3가지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자수를 시작하는 첫 준비가 훨씬 빨라지고 적어도 으아 구멍에 실 못 넣겠어 안에 글렀어 못하겠어 이런 귀여운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무엇이든 적어도 3번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참 그리고 앞으로 자수 베이직 코너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먼저 실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DMC 25번 면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실을 사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실을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매번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게 될 경우 실이 엉키거나 보관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빈이라고 하는 실패에 감아서 사용을 해줍니다. 저는 가장 대중적인 플라스틱 보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빈에 어떻게 실을 감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에는 모두 각각의 이름표가 있는 실의 이름과 번호가 있어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25번사 919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 보빈 위쪽에 작은 네모칸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숫자를 적어주거나 저는 숫자 스티커가 잘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보빈에 직접 적어줬습니다. 그런 다음 실을 이제 감아줄 차례인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첫 시작 부분을 실 아래쪽 부분부터 뽑는다는 거예요. 실 아래쪽 꼬리부터 뽑아서 감아주면 실이 크게 엉키지 않고 착착 감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 아래 종이를 빼고 아까 뽑았던 끝부분의 꼬리 부분을 보빈의 아랫부분 홀에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뒤 실을 감아줍니다. 실을 감아줄 땐 너무 약하게 감아 헐렁하게 감기거나 혹은 너무 세게 감겨서 나중에 실을 풀었을 때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힘을 유지하면서 감아줍니다. 자, 다 감았다면 총 4개의 틈새 중 가장 가까운 틈새에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바늘은 어떤 바늘을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바늘은 내가 사용하는 천과 내가 새기려는 실의 굵기와 민첩한 관계가 있어요. 천의 조직이 너무 촘촘한데 너무 두꺼운 바늘을 쓸 경우에는 바늘이 천을 통과하면서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성근데 너무 얇은 바늘을 쓸 경우에는 조직에서 너무 잘 빠져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꽂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가지고 있는 바늘을 천에 통과해보세요. 너무 클 경우 뺄 때마다 매번 힘을 줘서 빼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천에 비해 바늘이 너무 얇아서 손으로 잡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딱 이렇게 부드럽고 빠진 구멍이 티가 잘 안 나는 정도가 제일 적당한 조건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대망의 실과 바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감아놓았던 실을 필요한 만큼 잘라줄게요. 자르는 길이는 자유지만 보통 너무 짧으면 금방 실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길 경우에는 일단 자주 엉켜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의 길이는 50cm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어깨 넓이보다 한 뼘 정도 길게 잡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실을
자르고 나면 끝을 톡톡톡톡 건드려줍니다. 그럼 꼬여있는 실들이 분리가 되면서 총 6가닥의 실이 보이실 거예요. DMC 25번 4 기준 굵은 한 가닥은 총 6가닥으로 나뉘어요. 이 중에 필요한 가닥수만큼 뽑아낼 건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인 3가닥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때 주의할 사항, 한 번에 3가닥을 잡아서 한꺼번에 빼게 되면 바로 엉키게 돼요. 지금부터 한 가닥씩 뽑아볼게요. 우선 한 가닥을 잡고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세요. 포인트는 밑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닌 갈라준다거나 한꺼번에 세 가닥을 같이 잡고 뽑아낼 경우에는 이렇게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의해주세요. 자, 뽑은 실들은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손으로 한번 쓱 다듬어서 정돈해줍니다. 그럼 따로 놀던 세 가닥이 이렇게 정돈이 될 거예요. 자, 실도 준비가 되고 이제 바늘에 끼울 차례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바로 입으로 돌진해서 침을 묻히고 바늘에 넣어주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자칫 침을 묻히게 되면 실이 삭아서 곰팡이를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 대참사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익히시고 바늘 구멍에 실을 넣는 걸 못해서 자수 못하겠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른손에 바늘, 왼손에 실을 잡아주세요.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저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은 짧고 길게 길이 조정을 해서 잡아주시고요. 바늘은 바늘기가 윗방향이 될 수 있게 잡아주세요. 잡고 있던 실 아래로 바늘을 보내 실을 걸쳐주세요. 이때 손을 놨을 때도 실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짧은 길이로 올려주셔야 돼요. 옆모습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바늘 위에 실이 굉장히 불안하게 올라와 있죠. 우선 두 가닥을 움켜쥐시는데 엄지와 검지는 남겨주세요. 움켜쥘 때 화면과 같이 위쪽이 조금만 남게 바짝 올라가 잡아주세요. 그 다음 엄지와 검지를 바늘과 실이 만나는 부분에 잡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잡는 손가락은 거의 손톱 바로 밑부분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바짝 잡아주셔야 해요. 왜냐면 너무 안쪽으로 잡을 경우에는 바늘 구멍에 넣을 때 손을 너무 많이 벌려서 힘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바짝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늘을 살짝 빼줍니다. 왼손에 누르고 있는 힘은 유지시켜준 상태로 바늘을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실을 잡고 있는 두 손가락의 힘을 살짝만 빼서 안에 숨겨져 있는 실머리가 살짝만 보이게 벌려주세요. 오른손에 잡고 있던 바늘을 실 위로 천천히 끼워줍니다. 처음부터 잘 안 들어간다고 손을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더 안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끼운 실은 위로 잡아당겨 바늘 구멍에는 한 가닥만 통과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실 길이를 짧고 길게 조정해서 넣었었죠. 이번에도 구멍에 넣고 나면 짧고 길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갔다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필연이 될 수 있게 충분히 연습해주세요. 태망의 매듭짓기입니다. 긴 쪽 끝부분을 잡고 그 위에 바늘을 세로로 올려 십자 드라이버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실을 접지 마시고 그대로 엄지로 지그시 눌러 잡아줍니다. 오른쪽에 이 실 보이시죠? 이렇게 바늘을 중심으로 두 번 돌린 다음 지그시 잡고 있던 왼쪽 손에 힘을 살짝 푸시고 이 틈 사이로 실을 숨겨주세요. 그 다음 밑에 있던 바늘을 살짝 올려서 오른손으로 바늘만 빼줍니다. 뺄 때 이렇게 바늘만 계속 잡고 빼내면 다시 바늘 구멍에서 얘가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움켜쥐고 빼주세요. 그러면 왼쪽 손가락에 들어있던 부분에 매듭이 잡혀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꼭 이거 첫 수업에 알려드리면 다들 눈이 토끼 눈이 돼서 제가 마법을 부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법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자수 시작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연습 또 연습, 익숙해지실 때까지 이어서 연습해보세요. 그럼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자수실 보관 방법과 매듭 짓기까지의 자수의 기본 시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